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우리 당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하시고 지키시는 애국 당원님들께 용인병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그간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보고 드립니다. 꼭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부모님의 나라 사랑 가정 교육에 영향을 받아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선출하는 일이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며 35년간 꾸준하게 보수당의 당직을 갖고 봉사하고 공부했습니다. 30년 전부터는 주요 당직을 맡아 8번의 대선과 총선을 내일처럼 조직적,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떼기당, 천막당사, 셋집살이 당사를 거쳐 이제서 겨우 중앙당사를 다시 마련하여 애국 국민들과 당원들의 노력으로 기본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의 21대 국회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챙기고 적극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정권을 되찾고 지방정부도 되찾는 것이었기에 여타 국회의원 두 몫은 하겠다는 사적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지만 소수 여당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다행히 건강도 신체 나이 50대 못지않았고 보건의료 전문직과 여성계 활동, 종교계 활동, NGO 활동 등을 통해 수십 년간 다져온 분야별 애국 국민들과의 왕성한 네트워킹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킹에 많은 요청을 받고 부족하지만 재선 의원이 되어 저의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 75년 역사답게 제2의 건국을 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제가 수지구 풍덕촌으로 20여 년 전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용인병 지역에서 지난 1월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지역 활동보다는 엄중한 의정활동의 여러 주요 역할,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부대표, 인구위기특위 등에 충실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캐치프레이즈인 민생 우선의 진정한 실천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2월경에 수지구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 주민을 만나고 민원도 접수하고 용인시에도 알려주고 했습니다. 올 1월 22일에는 예비후보 등록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신발이 닳도록 목청이 쉬도록 다니고 대민 접촉하고 좌파가 아니면 저를 만나면 거의 다 기뻐하고 격려하는 지역 구민들과 친밀해지는 가속도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직능 대표성이 비례가 죄입니까? 여성이 죄입니까? 아주 높은 분과의 직접 인연이 없음이 죄입니까?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습니까? 저희 당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용인병의 특정인 공천을 위한 지난 1년 반간의 흑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제 비대위원장님과 공관위원장님,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께 그간의 흑역사를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수지구 용인병 지역은 2022년 6월 20대와 21대에서 두 번이나 공천받고도 총선에서 떨어진 현 이상일 용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대선 승리 후광으로 당선되어 애국 국민들과 당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시장으로 진출하였고 7월부터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간 공석으로 방치하다가 총선을 반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무슨 연유인지 2023년 8월에서야 지역위원장을 당 조직 강화 특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때 고속 후보가 7명의 응모자 중 결정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고속 후보는 22년 7월부터 비공식 당협위원장 역할을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고 호남 동양인 용인시장의 후원 혜택을 받으며 용인시 각종 단체장, 누가 봐도 총선용 단기 단체장을 맡는 등 참 기가 막히고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강특위 심사가 열리는 기간임에도 고속 후보만 지정하여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당원과 주민들의 의혹 제기성 항의 전화와
전화가 저와 다른 후보에게도 제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척 동자가 봐도 고속으로 결정하기 위한 은밀한 홍보 전화라고 생각되어 몇몇 응모자들과 당원들, 특히 제가 가입시킨 책임 당원들께서 왜 우리 당의 못된 짓거리가 또 우리 당의 못된 짓거리가 시작되었구나 하며 총선이 더 다가오기 전에 국민께 널리 알려서 빨리 시정 토론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당에 이것을 알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본 후 선배 의원들과 상의한 후 행동하자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사무총장이다 현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께 강력 항의했더니 여러 사정이 있다며 당원들과 다른 후보들을 진정시켜달라 해서 또 한 번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여당의 용인병 당업 조직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협위원장 없이 거의 1년을 허송하고 이상희 시장이 공천한 지방의원들은 이 시장의 강력한 부탁으로 용인 지역 유일한 현직 의원은 저와는 교류도 차단된 채 불공평과 특권 난무, 즉 입시로 말하자면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억울하고 불공정한 처사로 인한 아픔을 뒤로 하고 수고하심에 비해 지지율 답보 상태인 윤 대통령님과 지난해 올부터 원내대표로 모시고 있는 윤 원내대표님, 지난 연말에 취임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노고를 상기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당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알려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관위원님들께서는 서류만 보시고 면접일이 이래야 각자 1분으로 요식행위고 시스템 공천 또한 여론조사, 당 기여도, 후보 도덕성, 의정활동 또는 당협위원장 활동, 면접으로 구성되는데 지독한 용인변 지역의 1년 반에 걸친 불공정 환경으로 집권 여당 현직 의원임에도 수지 구민들이 환영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적절한 개수로 달기만 해도 스피디하게 용인시 수지구청이 떼버리고 고석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이후 2주간씩 수십 개를 다는 특혜를 몇 달 동안 누렸습니다. 당헌 명부와 여타 자료도 비공식적으로 선점했겠지요. 다른 지방은 현직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도 수십 개씩 달 수 있었다고 동료 의원이 알려줬습니다. 용인시와 수직구는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던 이상희 시장의 사유물입니까? 소선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발전에 진정성 있게 힘써도 모자랄 판에 당선되자마자 규칙을 어기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도 4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는 제가 특권 후보, 고후보에게 밀렸겠지만 상대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월등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개 지역구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전체를 좀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제라도 당과 공관위는 불공정을 참다 못해 알려드리는 것이오니 당사자 청문을 하시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원천 해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법 잘 지키고 경쟁력 탄탄하고 능력 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은 저를 단수 공천하시든지 경선에 붙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